무엇보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왜 난 건지 그 원인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앞서 국회 보고 내용대로라면 이 댐이 붕괴한 거, 즉 무너진 건데 시공사인 SK건설은 그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물이 흘러 넘치면서 댐의 일부분이 쓸려 내려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사고 댐 시공사인 SK건설은 홍수로 물이 넘친, 즉 범람이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. 기록적인 폭우로 댐에 저장된 물이 넘치며 22일 밤부터 댐 윗부분이 쓸려가기 시작했고 비가 계속되자 23일 저녁엔 댐 상단 부위 너비 200m 정도가 유실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. 댐의 운영을 맡은 한국서부발전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. 사고 3일 전인 20일 폭우가 이어지며 보조댐 한 개의 중앙 부분이 11cm 가라앉았고 이틀 뒤인 22일엔 댐 상부 10여 곳에서 추가로 침하가 발견된 뒤 다음 날인 23일 오전 16m 높이의 댐 상단 1m 정도가 사라지며 4시간 후에 댐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양측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댐의 설계와 시공은 SK건설이, 수량 관리와 발전 등 운영은 한국서부발전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. 붕괴라고 하면 뭐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SK는 되게 안 받아들일 거예요. 유실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났다고 하면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서부발전 쪽에서 부담이 될 거예요. 정확한 원인은 라오스 당국의 조사로 규명되겠지만 합작사관의 책임 떠넘기기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SBS 이강입니다.